요즘 더위를 보면 한여름엔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한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고요. 구례가 27도, 나주 26도로 대부분 지역 평년을 웃돌면서 한낮에 많이 덥겠습니다. 여기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늘 전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존 농도도 짙겠는데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심하니까 외출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곳곳에 끼고 있는 안개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20.5도, 장성 18.8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이 25도, 담양과 화순, 나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4도, 강진 27도, 해남 26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 27도, 순천 28도, 여수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 날씨 좋은데요. 다만 짙은 안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